깨는 시간. 병원에 입원하자니까. 내가 우리 재경이 옆에 붙어 있어야 그나마 우리 재경이를 보호할 수 있죠. 이제 재경이 출생에 대해서 다 밝혀졌는데 자네 어떻게 할 참이야? 저도 모르겠어요. 허영님, 우리 재경이랑 저 좀 살려주세요. 네. 내가 뭐 말은 해보겠지만 자네도 회장님 성격 알잖아. 태양이 그렇게 이뻐하시다가도 자기 피주란이라니까 냉정하게 내치는 거. 아우 형님, 우리 재경이랑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? 글쎄, 회장님께 들켜버리면 어쩌잔 거야?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겠는데? 괜히 윤재경 옆에 있다가 나까지 불통팀이 곤란하잖아. 봉선아한테 아빠를 꼼짝 못하게 할 비디오 테이프가 있다고 했지? 응. 근데 봉선아 아버지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어. 하지만 그게 세상에 알려지면 아빠와 회사를 추락시킬 엄청난 사건이 될 거야. 어쩌려고? 그걸 손에 넣어야겠어. 그래야 아빠랑 협상을 할 수 있지. 너 가만히 있어. 내가 알아서 할게. 너 괜히 그거 회장님한테 들이대다간 더 위험해져.